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죄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주 믿는 사람이라나 다 힘을 합하여 이 세상 모든 나귀를 다쳐서 변하세. 저 앞에 오는 적군을 다 싸워 이겨라.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세상에 있지 않고 예배의 자리에 있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또한 이 자리에 있는 렘넌트 모든 성도와 해외 선교사님, 군으로, 해외로, 직장으로, 실시간으로, 인터넷으로 함께하는 예배하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언약 전달하는 인생이라는 언약의 말씀과 항상 동행하게 하시고, 묵상하는 24시 집중 안에서 우리의 삶이 행복하고, 현장은 응답이 없어도 응답이 있어도 감사하며, 후대에는 복음 안에 있는 남은 자로, 순례자로, 정복자의 미래가 준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인생이 전도와 후대를 말씀 따라가는 제자로 세우며, 영적 문제와 어려움에서도 염려하지 말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사오시고 약속은 반드시 이루시니심을 믿고, 393의 기도의 비밀을 누리며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함의 역사를 삼오를 안에서 24시 체험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느님께서 237 나라와 5천 종족 전 세계 복음화를 전하기 위하여 새로운 방송 음향 시스템을 준비하게 하시고, 이것을 통하여 모든 사람이 모이는 플랫폼으로, 이 사람들을 보호하고 치유하는 파수망대로, 모든 사람이 함께 통하는 영적 안테나의 시스템으로 준비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후대와 차세대에 이것을 육산으로 전달할 수 있도록 믿음과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며, 이 세계복음화의 언약 전달하는 경제가 렘트의 경제, 선교경제, 빛의 경제가 저희와 저희 후대와 저희 후대의 후대에 장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예배 중에 2023년 지은 임명과 또 이 시간 후에는 원로 장로 초대와 예결산 통관을 위한 모임이 있습니다. 모든 재직들이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주신 응답에 감사하며, 2023년 주실 축복과 응답을 미리 보고 누리는 공동의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12월 16일 17일 세계 산림대회로 인도받습니다. 모든 사람인들과 성도들이 393의 24시와 25시가 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께 하늘 보좌의 축복으로 충만케 하시고, 참여하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는 영적인 힘과 평안과 참된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께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케 하시고, 근세의 보좌와 시공간 초월하는 하나님의 능력과 237의 빛의 응답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전세계 렘넌트 사역과 5천 종족 선교사에게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오력으로 충만케 해주시며, 함께하는 동역 목사님과 모든 스태프들에게 같은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원로 목사님께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고, 부목사님과 교역자들에게 말씀 전하는 것과 기도하는 것에 전무하며, 70현장에 70제자를 찾고 세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종직자가 모든 성도들이 이들의 보호자요, 동역자요, 식주인의 역할을 감당하며 후대의 든든함, 발판과 기도의 배경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드릴 때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케 하시고, 그리스도만으로 충분하고 완전하고 모든 것이 되는 해답과 결론이 나게 하시며, 치유의 시간, 평안의 시간, 감사와 행복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돕는 모든 손길과 또 한 해 구역 건찰로 헌신하신 분들께 하늘의 신령한 축복과 땅의 기름진 축복으로 참된 헌신의 비밀을 기쁨과 감사의 비밀로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자들을 축복하여 주시며, 이 찬양이 하나님께 영광이요, 허감 근세, 사단의 근세, 세상의 것, 육신의 것이 꺾여지며 떠나가는 최고의 찬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를 성취시키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감사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여호수아서 23장입니다. 여호수아서 23장 1절에서 16절 말씀 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주의 모든 원수들로부터 이스라엘을 시기하신 지 오랜 후에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 늙은지라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 곧 그들의 장로들과 수령들과 재판장들과 관리들을 불러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는 나이가 많아 늙었도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이 모든 나라에 행하신 일을 너희가 다 보았거니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는 너희를 위하여 싸우신 이시니라. 보라, 내가 요단에서부터 해지는 쪽 대해까지의 남아있는 나라들과 이미 멸한 모든 나라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제비 뽑아 너희의 지파에게 기업이 되게 하였느니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 앞에서 그들을 쫓아내사 너희 목전에서 그들을 떠나게 하시리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그 땅을 차지할 것이라. 그러므로 너희는 크게 힘써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것을 떠나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 중에 들어가지 말라. 그들의 신들의 이름을 부르지 말라. 그것들을 가르켜 맹세하지 말라. 또 그것을 섬겨서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라.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하기를 오늘까지 행한 것 같이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강대한 나라들을 너희의 앞에서 쫓아내셨으므로 오늘까지 너희에게 맞선 자가 하나도 없었느니라. 너희 중 한 사람이 천명을 쫓으리니 이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희를 위하여 싸우심이라. 그러므로 스스로 조심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너희가 만일 돌아서서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을 가까이 하여 더불어 혼인하며 서로 왕래하면 확실히 알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민족들을 너희 목전에서 다시는 쫓아내지 아니하시리니 그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며 덫이 되며 너희의 옆구리에 채찍이 되며 너희의 눈에 가시가 되어서 너희가 마침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멸하리라. 보라, 나는 온 가는 길로 가려니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말씀하신 모든 선한 말씀이 하나도 틀리지 아니하고 다 너희에게 응하여 그 중에 하나도 어김이 없음을 너희 모든 사람은 마음과 뜻으로 아는 바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모든 선한 말씀이 너희에게 임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모든 불길한 말씀도 너희에게 임하게 하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너희를 멸절하기까지 하실 것이라. 만일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언약을 범하고 가서 다른 신들을 섬겨 그들에게 절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너희에게 미치리니 너희에게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너희가 속히 멸망하리라 하니라. 아멘. 축복을 선언하십시다. 평안하십시오. 당신은 세계사를 선교사입니다. 장자의 축복으로 이산질 시대 만명 성도를 회복하십시다. 오늘 은혜로운 찬양 감사합니다. 정말로 이 예배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언약을 최고로 누리고 우리에게 주신 언약이 우리 후대들에게 그대로 전달되어지는 축복의 예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제목이 전도자로서 가치 있는 인생입니다. 전도자로서 가치 있는 인생입니다. 지난주에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여호수아 23장과 24장은 여호수아의 고별 설교입니다. 그런데 이 본문에 보시면은 너무나 멋진 전도의 생애가 이런 것이구나 라는 사실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한 번뿐인 생애가 어떤 삶으로 남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마지막 여러분 인생을 어떤 삶으로 마무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여호수아는 지나온 생애뿐만 아니라 남겨놓은 모든 생애를 놓고 하나님의 역사하셨음을 고백하면서 또 후대들에게 중요한 언약을 전달하는 멋진 전도자의 생애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대표적으로 1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라, 나는 오늘 온 세상에 가는 길로 가려니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말씀하신 모든 선한 말씀이
하나도 틀리지 아니하고 다 너희에게 응하여 그 중에 하나도 어김없이 어김이 없음을 너희 모든 사람은 마음과 뜻으로 아는 바라. 나는 온 세상에 가는 사람들이 가는 그 길로 가는데 지금까지 나의 살아온 생을 놓고 보면은 하나님의 주신 말씀이 하나도 틀리지 않아였다. 그리고 이 모든 말씀이 그대로 응하여졌다. 이 고백을 여호수아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무나 이 고백을 할 수 있을까요?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정말 나의 마지막이 정말 우리 후대들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이 축복을 남기는 생애가 되면 좋겠다라는 마음들이 들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내가 가는데 지금까지 하나님 주신 말씀이 하나도 틀리지 않아였다. 모든 말씀이 다 응하였다. 하나도 어김이 없이 다 성취되었다. 예, 이 일에 우리 하나님의 모든 성도들이 증인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또 신약의 전도자 바울의 고백이 생각났어요. 바울이 자기의 마지막을 앞두고 유언격으로 남긴 메시지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에 보면은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그냥 우리가 쉽게 읽는 말씀입니다만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고백은 아니에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선한 싸움을 싸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우리도 모르게 복음의 역사를 놓치고 엉뚱한 것을 붙잡고 오히려 선한 싸움을 싸우기는 커녕 다른 길 속에 서서 얼마나 우리가 우리 인생을 방황하고 있습니까? 그러면서 달려갈 길을 마쳤다. 누가 과연 감히 정말로 내가 달려갈 길을 다 마쳤다라고 고백할 수 있을까? 그러면서 이 한 시대에 믿음을 지키기 어려운 시대인데 안 그래요? 정말 하나님을 믿는다는 믿음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이 어려운 시대인데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 확신과 당당함으로 바울이 그의 마지막 유언격으로 많은 성도들 향해서 고백한 것을 보게 됩니다. 전도자로서의 가치 있는 인생을 산 바울이었고 오늘 본문의 여호수아 23장에 나오는 내용들은 전도자로서 가치 있는 인생을 보낸 여호수아의 고백이었습니다. 정말로 우리 생애 한 번뿐인 생애가 어떻게 하면 이 여호수아처럼 바울처럼 전도자로서 그것도 가치 있는 인생이 될 것인가? 여호수아가 어떠한 삶을 살았는데 가치 있는 인생으로 전도자로서 남게 되었는가? 그 사실을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입니다. 전도자로서 가치 있는 인생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삶 속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삶. 여호수아는 언약을 붙잡고 처음부터 끝까지 변함없이 변질되지 않고 멋있게 하나님의 언약의 축복을 누린 사실들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고백하고 있어요. 끝까지 변질 없이 정말로 확실하게 언약을 붙잡고 누린 삶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 여호수아 23장이고요. 어느 정도로 확신했느냐? 여호수아 24장 다음 주에 살펴보겠습니다만은 15절에 보면은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너희 섬길 바를 오늘 택하라. 나는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만 섬길 테니까 너희는 너희의 섬길 바를 오늘 택하라. 얼마나 확신이 있는 증인으로 여호수아가 섰던지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24장 21절에 보면 고백합니다. 우리도 당신이 섬기는 여호와만 섬기겠습니다. 흔들리지 않았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변질되지 않고 믿음 가지고 영적 싸움에 승리한 삶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여호수아가 살아온 생애 동안에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죠. 그런데 그 많은 우여곡절을 다 통과하고 나서 그의 생애 역사하신 하나님의 주권을 오늘 본문에 보면은 여호수아가 드러내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실수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실수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오늘 이 자리에 불렀어요. 실수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 2023년을 놓고 우리를 세계 복음을 위한 직원으로 임명하십니다. 실수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다면 가장 먼저 오는 것이 뭐냐? 평안이에요. 세상에서 줄 수 없는 평안이 오게 되어 있어요. 미안합니다만은 실수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을 믿지 아니하면은 어쩔 수 없어요.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염려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많은 경우 우리도 모르게 염려에 빠지잖아요. 그 사실은 실수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을 안 믿기 때문에 염려에 빠지는 거예요. 염려도 신앙입니다. 어떤 신앙이냐? 불신앙의 결과로 나오는 것이 염려예요. 그래서 염려하게 되면 계속 염려가 염려를 낳고 염려가 염려를 낳고 그래서 끊임없는 염려 가운데 방황하면서 길도 없어요. 그러면서 결국은 그 인생이 염려로 끝나버려요. 사실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믿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이 염려로 살아가게 돼요. 믿는 성도들조차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믿지 않는다면 우리가 염려하는 그것을 통해 악한 사단이 우리를 공격하기 때문에 언제든지 우리는 방황하고 흔들리고 갈등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7절 8절에 중요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 염려를 주께 맡기라 했어요. 왜냐? 주님께서 우리를 경고하시기 때문에 너희 염려를 주께 맡기라 했어요. 그래서 8절에 말씀했습니다. 우는 사자처럼 두루다니면서 악한 사단이 삼킬 자를 찾는데 결국 어떠한 자를 찾느냐? 염려하는 자를 찾는 거예요. 오늘 이 한날 정말로 예배하는 가운데서 실수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오늘 저와 여러분을 이 자리에 앉게 하신 것을 믿고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믿는 믿음이 회복되는 시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어떤 일을 당하면은 누가 잘했고 누가 못했고 당장 그렇게 나와요. 우리도 모르게 바로 그리 돌아가요. 이건 이래서 안 되는 것이고 저건 저래서 안 되는 것이고 누가 잘했고 누가 못했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믿는 자면은 잘한 것도 하나님이 하셔서 한 것이고 안 된 것도 하나님이 안 되게 해서 안 되었다라는 걸 믿어야 합니다. 우리에게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다. 내가 능력이 없어서 아니라 하나님이 역사하지 아니하셔가지고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믿어야 합니다. 사실 우리가 잘하고 못하고 이런 부분들 나름대로 차이는 있습니다만은 가만히 살펴보면은 전부 다 창세기 3장으로 거슬러 올라가요. 하나님을 떠나면서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찾아왔습니다. 그때에 아담이 하나님께 뭐라 했습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신 저 여자가 무슨 말이에요? 핑계대었어요. 그것도 하나님께 하나님이 내게 주신 저 여자가 우리도 모르게 전부 다 나 중심이에요. 그래서 잘한다 못한다 이것도 나 중심에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여러분 그리스도로 말하면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안 되게 했다면 하나님이 안 되게 하신 거예요. 되게 했다면 하나님이 되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교만할 이유도 없고 낙심에 빠질 이유도 없어요. 가만 보면은 교만과 낙심은 같은 수준이에요. 교만하다 낙심하다 결국은 알고 보면은 그 중심에는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잘하면 교만하고 내가 못하면 낙심하고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정말로 하나님이 계시다면은 우리는 교만할 이유도 없고요. 내 안에 하나님이 주권으로 역사하고 사실을 믿는다면은 안 되어도 낙심할 이유가 없습니다. 왜냐?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신앙의
가장 중요한 첫 번째 발판이 뭐냐?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믿는 믿음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여호수아가 자기의 생애를 놓고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으로 인도하신 사실을 고백하는 부분들이 나옵니다. 특별히 1절에 보세요.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들로부터 이스라엘을 쉬게 하신 지 오랜 후에 주의 모든 원수들로부터 이스라엘을 쉬게 하셨다. 원수를 하나님께서 막으셨단 말이죠. 그리고 이스라엘을 쉬게 하셨다는 말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원수조차도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의 쉼도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의 주권 속에 하나님 안에 있음을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성경 말씀을 조금 더 쉽게 이해를 하기 위해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을 명령하셨어요.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모세가 출애굽하는 과정 속에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다면 우리의 생각 같아서는 길들을 열어주셔야 되잖아요. 그런데 명령을 받고 언약 붙잡고 나가는 모세의 걸음 속에 성경 보면은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강팍케 하셨더라. 계속해서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강팍케 하셨더라. 그리고 또 막고 또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강팍케 하셨더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는 길을 또 막고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믿음의 하나님의 사람들의 걸음도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는 것이고 심지어 불신자들조차도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속에 하나님이 이용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모든 삶의 모든 부분을 하나님의 절대적인 간섭으로 구체적으로 인도하고 계시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이 모든 나라에 행하신 일을 너희가 다 보았다. 또 나오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여호와 그는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니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싸웠는데 바로 여기에 여호와 하나님 그는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니라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5절에 보면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 앞에서 그들을 쫓아내사 너희의 목전에서 그들을 떠나게 하시니니 또 나오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그 땅을 차지할 것이라. 계속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가 말씀하신 대로 무슨 말입니까?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인정하는 삶을 살았던 사실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 우리의 신앙생활이 어려우냐?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안 믿기 때문에 세상 살아가면서 결국 내가 싸우려고 하기 때문에 그래요. 좋습니다. 여러분이 싸우려고 나와서 사단과의 세상과의 죄의 근세와 싸움을 하면은 여러분 이길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우리는 이길 수가 없어요. 여러분 죄의 근세가 얼마나 강한 줄 압니까? 우리도 원치 않지만 우리를 어느 순간에 죄의 근세 아래 우리를 붙들고 가는 것이 죄의 근세예요. 힘 있어요. 그리고 또 다시 죄 짓고 또 다시 죄 짓고 자기도 모르게 죄의 근세 안에 끌려가잖아요. 그래서 바울이 그 부분을 놓고 탄식했어요.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법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건 자기도 모르게 죄의 근세 안에 끌려가는 자기의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고백한 내용이었어. 죄가 힘 있습니다. 더더욱이 눈에 보이지 않는 악한 사단이 힘 있어요. 악한 사단이 붙잡고 있는 공중근세자 세상 임금으로 붙잡고 있는 세상 또한 힘이 있습니다. 여기 어떻게 내 힘으로 승리할 수 있습니까? 승리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믿지 아니하면 사단과 세상과 또 제 근세에서 우리는 이길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믿는 믿음 가운데서 여호와께서 나를 앞서 싸우신다는 사실을 믿게 될 때에 그 모든 것들을 이기게 되어지는 축복을 누리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 우리의 싸움이 이 싸움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느냐 인정하지 않는 싸움이에요. 가장 쉬운 예를 들게요. 출애굽기 3장부터 5장까지 보면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호레산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내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을 너를 통해서 구원해 내겠다 말씀했습니다. 그때 모세가 반응이 뭡니까? 내가 누구간데? 내가 누구간데?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말씀했어요. 그러면서 또 모세가 뭐라 했습니까? 나는 안 됩니다. 나는 말도 못하고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신을 보낸 모세 당신을 보낸 사람 누구나 물으면 어떻게 하리까? 그러면 나는 말도 못하고 입이 뻣뻣합니다. 그때 하나님 뭐라 했습니까? 잔소리하지 마. 입지은 자가 누구냐? 그게 성경에 나와요. 입지은 자가 누구냐? 그러니까 또 모세가 뭐라 합니까? 그래도 그렇지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결국 모세를 죽이려까지 하셨잖아요. 그리고 나중에 결국은 모세가 나가게 되는데 하나님의 지팡이를 잡고 나가죠. 자기 지팡이인데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했어요.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믿음 가운데 결국 나가게 되죠. 어떤 면에서 우리의 싸움이 이 싸움이에요. 오늘 또 매일같이 내가 주권으로 돼 주권자가 돼 있는 것. 반드시 하나님의 주권자고 그리스도가 나의 주권자가 돼야 되는데 주인 돼야 되는데 나도 모르게 내가 자꾸 주인을 차지하려고 해요. 여러분 한 번뿐인 생애가 하나님의 주권을 드러내는 생애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이 무엇인가를 설명할 수 있는 그런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편안하다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내 앞서 싸워주시니까. 어떤 자에게 앞서 싸우십니까?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믿고 하나님께 맡기는 자에게 하나님이 앞서서 싸우신다 말씀했어.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의 주권을 우리가 믿는가? 어떻게 하나님 주권을 믿을 것인가? 인정하고 어떻게 믿을 것인가?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다는 것은 그냥 와치는 게 아닙니다. 공부해서 되는 것도 아니에요. 배워서 되는 것도 아닙니다. 공부해서 되고 배워서 되면은 열심히 지금까지 여러분 얼마나 공부했습니까? 얼마나 배웠습니까? 그래도 문제 생기면은 하나님의 주권은 커녕 내 주권 나오잖아요. 공부해서 될 문제가 아니에요, 이거는요. 배워서 될 문제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주권이 인정되어지는 삶이 누려질 수 있는가? 여러분, 정말로 그리스도의 깊은 비밀을 알고 그리스도와 교제함 속에 들어갈 때에 그 사실이 누려지면 누려지는 만큼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교제가 누려지는 만큼 하나님의 주권은 저절로 나오게 돼 있어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깊은 교제함 속으로 들어가서 누리면 누릴수록 그 속에 저절로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 뭐냐? 나의 모든 걸음과 생애와 인도하심이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구나라는 것들이 저절로 나오게 돼 있어요. 그러면 성경을 한번 보십시다. 요셉이 왕 앞에 섰을 때에 뭐라고 했느냐? 하나님이 당신에게 평안한 대답을 주시리다. 꿈을 해석하기 위해서 요셉이 왕 앞에 불려갔습니다. 그때 요셉이 내가 당신의 꿈을 해석하겠습니다. 아니에요. 하나님이 당신에게 평안한 대답을 주시리이다. 형들 앞에 섰습니다. 형들이 이제 아버지가 죽고 난 후에 자기들이 얼음을 당하지 않을까 두려운 가운데 요셉 앞에 서 있습니다. 그때 요셉이 이야기했습니다. 당신들이 나를 팔았기 때문에 내가 이곳에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당신들의 생명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당신들 앞서 보냈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셨다 했어요. 어떻게 이 하나님의 주권을 고백하고 인정할 수 있었습니까? 요셉은 평상시에 그 비밀이 있었습니다. 창세기 39장 2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언약 붙잡고 깊은 비밀 속에 그리스도와 하나님과 깊은 교제 속에 들어갔기 때문에 삶 속에 문제와 사건 당하면 그 속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고백할 수밖에 없었어요. 우리가 왜 하나님 주권 인정 안 되느냐? 문제 사건 당하면은 내 것이 나오느냐? 여러분 그리스도 깊은 비밀들을 그 교제함 속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게 못 누려지니까 그래요. 다윗 한번 보십시다. 다윗이 역대상 29장 10절에 14절에 성전 건축을 해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준비하셨다 이야기하면서 특별히 11절에 보면은 부와 기가 주께로 말미암는다 했어요. 그리고 주는 만유의 주자가 되사
만유의 주제단 말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게 뭐라 하시면 그 손에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인정하는 중요한 부분. 부와 기가 주께 있습니다. 주는 만유의 주자가 됩니다. 그러면서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어디 있다고요? 주의 손에 있나이다. 어떻게 다윗이 이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고백할 수 있었습니까? 다윗은 시편을 쭉 읽어보면은 모든 문제들 가지고 그대로 하나님께 나가요. 그대로 하나님께 나가요. 그 어떤 문제도 가리지 않고 숨기지 않고 있는 모습 그대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므로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함을 누리게 됩니다. 어느 정도냐? 시편 23편 1절에 여호와가 나의 목자이기 때문에 내가 부족함이 없다. 이건 가장 어려울 때에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누리느냐, 나의 목자가 되시는 사실을 누렸어요. 그리고 심지어 그냥 막대기와 지팡이 아니라 시편 23편 4절입니까? 주의 막대기와 지팡이가 나를 안위하시라이다. 그냥 지팡이 막대기, 주의 막대기와 지팡이라. 이런 무슨 말입니까? 얼마나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속에 들어갔는지, 그 속에 당연히 모든 문제 앞에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어요. 여러분, 바울도 로마서 11장 36절에 교리의 마지막 부분을 결론 내리면서 모든 만물이 주로 말미암 주께로부터 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께로 돌아간다. 하나님 주권이죠. 모든 만물이 주께로 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께로 돌아간다. 그런데 그 바울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던 비밀들이 있습니다. 바울은 서신서 쓸 때마다 그가 빠지지 않고 늘 한 인사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 주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주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무슨 말입니까? 그리스도 깊은 교제함 속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문제를 당하면 당연히 어디로? 하나님 절대적인 주권 속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하늘의 절대적인 주권을 인정하는 삶으로 전도자의 가치 있는 인생이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 중요한 것은 여러분 이 시간에 오늘부터라도 당장 정말 그리스도와 함께 깊은 교제 속에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하면 되느냐? 간단합니다.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세요. 그것 가지고 기도하면 돼요. 성삼위 하나님이 말씀과 또 구원과 능력으로 나와 함께 하세요. 그리고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의 모든 배경의 보좌의 배경으로 보좌의 축복으로 나를 지키시고 시공간을 초월한 응답으로 237 빛으로 나에게 역사하시고요. 그 보좌의 축복이 내 하나님의 형상 가진 나에게 또 내 생명 가운데 내 영혼 가운데 내 삶 가운데 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형상에 매력되어지고 생기가 되어지고 에덴의 축복이 임하게 되고 나와 교회와 현장에 사는 전무후무한 응답이 나오게 돼 있어. 그리고 그 축복된 응답 가지고 우리는 과거와 오늘과 미래를 살리는 삼시대를 정복하는 축복을 누리게 돼 있어요. 늘 말씀드리는 부분들입니다.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393이에요. 이게 복음이에요. 복음이에요. 성삼위 하나님과 보좌의 축복과 삼시대를 살리는 능력,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주신 복음이에요. 이것을 내가 날마다 아침마다 여러분 누리면 되고요. 낮에 만나는 시간들 있잖아요. 만나는 만남 속에서 이 부분들 전달하고요. 밤에는 이 부분을 놓고 깊은 기도 속에 들어가면 됩니다. 그러면 그게 그리스도와 교제하는 깊은 교제 속에 들어가는 비밀들이에요. 그러면은 현장에 딱 나가서 문제 생겼다? 나도 모르게 어디로 돌아가느냐? 하나님의 계획이 보여져요. 그게 하나님 주권을 고백할 수밖에 없는,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들이 보여지게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드러낼 수밖에 없는 자리에 서니까 악한 사단이 그게 무릎 꿇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전도자로서 가치 있는 인생이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정말 하나님의 주권이 인정되어지는 그런 축복의 걸음들을 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이 여호수아는 후대에게 언약을 전달했는데 오늘 성경 6절부터 12절까지 보면은 건면하면서 경고하면서 언약을 전달한 사실을 보게 됩니다. 먼저 6절부터 11절에 어떻게 후대들을 건면했느냐. 6절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크게 힘써 모세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것을 떠나 우로나 좌우나 치우치지 말라. 모세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 말씀 붙잡고 좌로 우로 흔들리지 말라 했어요. 무슨 말입니까? 율법주의자가 되라는 말이 아닙니다. 언약을 정확하게 붙잡으라는 말이에요. 바르게 정확하게 올바르게 하나님의 복음을 붙잡으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뭔가 행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요, 올바르게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아야 됩니다. 열심히 언약을 붙잡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면, 열심을 내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면은 올바르게 언약을 붙잡는 겁니다. 열심히 행함으로 말미암아 올바른 언약을 붙잡지 못해서 실패한 대표적인 사람들이 유대인들이에요. 그들의 열심은 못 따라갑니다. 아무도 못 따라가요. 그런데 올바르게 언약을 붙잡아야 되는데 그러지를 못해서,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 속에 2000년 동안에 나라 없는 유리방황하는 민족으로 전 세계에 흩어져 가지고 결국 후대들이 두들겨 맞아 죽었어요. 왜 그렇습니까? 올바른 언약을 붙잡지 못했어요. 그들이 열심히 있고 뭔가 바르게 살려고 애썼지만은 올바른 언약을 붙잡지 못했기 때문에, 여러분 저와 여러분 정말로 이 한 시대에 그리스도만이 모든 문제의 답이다라는 결론을 붙잡고 있다는 건 축복 중에 축복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언약만 제대로 붙잡아도 역사는 하나님이 하세요. 열심히 못 산다 할지라도, 바르게 못 산다 할지라도, 말씀대로 못 살 수도 있어요. 그러나 정말로 정확한 언약을 올바르게 붙잡으면 역사는 하나님이 하시게 돼 있다는 사실이에요. 또 7절에 보세요.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 중에 들어가지 말라. 그들의 신들의 이름을 부르지 말라. 무슨 말입니까? 여호수아는 우상 숭배의 심각성을 알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일에 있어서 가장 걸림돌이 뭐냐? 우상 숭배였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은 그 가나안 땅의 모든 족속을 다 뭐라 했어요? 멸하라 했어요. 사람을 죽이라는 말이 아니죠. 결국은 그 땅에 7족속 31왕이 숨기는 우상들, 그 우상들을 멸하라는 말이에요. 왜냐? 우상 그 부분들 때문에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없기 때문에, 가나안을 정복하는 데 가장 걸림돌이 바로 우상이라는 사실을 말하면서, 그러면서 중요한 건면을 하고 있는데 8절입니다.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하기를 오늘까지 행한 것 같이 하라. 무슨 말입니까? 여호와께 가까이 하라. 후대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면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 가까이 하라. 무슨 말입니까? 임마누엘을 사실적으로 누리란 말이에요. 그렇게 될 때 10절에 보면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중 한 사람이 천명을 쫓으리니 이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희를 위하여 싸우심이라. 여러분 여호와를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될 때, 임마누엘 비밀을 누리게 될 때 한 사람이 천명을 쫓는 일당 백이 아니라 일당 천의 역사들이 여러분 앞에 나타난다는 말이에요. 그만큼 여러분 정확한 언약을 붙잡고 정말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될 때 여러분의 삶의 영향력이 일당 천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을 만큼 하나님 축복하시겠다는 말이에요. 우리의 능력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는 말이죠. 그래서 이사야 60장 22절에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작은 자가 천을 이루고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나 여호와가 때가 되면 속히 이루리라. 누가요? 나 여호와가 때가 되면 속히 이루리라. 작은 자가 천이 되게 하고 약한 자가 강국이 되게 하겠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임마누엘을 사실적으로 누림으로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는 주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11절에 스스로 조심하라 했어. 11. 그러므로 스스로 조심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왜 스스로 조심하라 합니까?
다른 것이 아닙니다. 악한 사단은 살아있기 때문에. 이게 스스로 조신하는 말은 기도함으로 성령 충만함을 잃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스스로 조심하란 말이에요. 정말로 우리가 기도 속에서 날마다 날마다 주시는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을 잊지 말고 언약 붙잡고 기도 속에 있으란 말이에요. 그렇지 않으면은 우리도 모르게 순간적으로 악한 사단이 살아있기 때문에 우리를 공격해오기 때문에 그 승리를 누리기 위해서는 스스로 조심해야 된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신이 일생 동안에 하나님께 받았던 엄청난 은혜와 구원의 축복, 임마누엘의 비밀을 강조하는 내용들로 간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로 12절부터 16절에 보면은 후대들을 경고합니다. 어떤 경고를 하느냐? 특별히 1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너희가 만일 돌아서서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을 가까이 하여 더불어 혼인하며 서로 왕래하면, 더불어 혼인한다, 서로 왕래한다, 그들과 교제한다는 말이죠. 교통한다는 말이죠. 여러분, 무엇을 말합니까?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인들과 혼인하고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과 왕래하고 교제하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신 생명의 어마어마한 축복을 몰라서 그래요. 놓쳐서 그래요. 여러분, 그 말이 너희가 만일 돌아서서, 이 말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진짜 너희들이 세상에 빠지지 말라는 겁니다. 우상 사단의 세력에 빠지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도 모르게 우리 자신들이 세상의 것을 사랑하고 현실에 집착하면서 자꾸 사람의 눈치만 보고 미래를 보지 못하고 작은 일에 우리도 매이게 되고 아무것도 아닌데 큰 것을 놓치게 됩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어마어마한 축복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데 이 사실을 누리지 못하니까, 이 가치를 알지 못하니까 나도 모르게 세상에 집착하게 돼요. 뭔가 모르게 미래를 보지 못하고 작은 것에 매이게 되고요. 결국 아무것도 아닌 것 때문에 큰 것들을 놓치게 되고 현실 문제에 집착하면서 결국은 사람의 눈치만 보게 되는 거예요. 생명 안에 모든 축복을 다 담아주셨는데 그 생명의 비밀을 모르니까 그들과 혼인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생명, 그 안에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모든 축복을 다 담아주셨어요. 창세기 1장 27절에 우리를 하나님 형상으로 만드셨다 했잖아요. 하나님과의 생명관계 속에 생명을 누리는 축복 가운데 우리를 두셨습니다. 그 생명을 누리게 될 때 나오는 응답이 28절에 보면은 정복하고 다스리는 응답이 나와요. 모든 현장에서 만물 속에서 정복하고 다스리는 응답이 생명 속에서 나오는데, 창세기 3장 사건으로 말하면 생명을 잃어버리게 되고 결국 우리의 영이 죽어가지고 육신으로 살아가면서 죽은 우리의 영을 악한 사단이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열심을 내고 바르게 산다고, 행복하게 산다고 뭔가 몸부림치지만은 잠시 잠깐의 행복은 가져올 수 있지만은 결과적으로 허무함이 오고, 그래서 결국 사람들이 갈수록 허무함에 빠지니까 중독에 빠지고 정신병이 오고 우울증이 오는 거 아닙니까? 왜 그렇습니까? 생명의 비밀을 놓쳐서 그래요.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 생명의 비밀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주신 것입니다. 생명의 비밀을 누리면 누릴 만큼 모든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현실과 타협하지 않고도 승리하고 정복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힘은 안 되기 때문에 이 생명의 비밀을 누릴 수 있도록 생명 대신 그리스도가 오신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4절에 그리스도는 생명이다, 사람들의 빛이다 말씀했어요. 요한복음 11장 25절에도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말씀했어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도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말씀했어요. 여러분, 정말 생명 되신 그리스도, 그 비밀을 누림으로 말미암아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도, 현실과 타협하지 않고도, 사람 눈치 보지 않고도 승리할 수 있는, 정복할 수 있는 비밀이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이 축복의 비밀들을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모르게 사람의 비율을 자꾸 맞추면서 살아가잖아요. 우리도 모르게 여러 가지 수단과 방법들을 사용하면서 그게 자기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그 또한 생명의 비밀을 모르니까, 생명의 풍성함을 누리지 못하니까 뭔가 사람의 비율을 맞춰야 되고요,
온갖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하며 살아야 됩니다. 그걸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것을 가지고 종교생활을 합니다. 그런데 사람 비율을 맞추고 수단과 방법을 쓰는 것이 사람들에게 좋게 보일 수 있어요. 여러분, 기도하는 것보다도 대책 세우는 것이 세상 사람들 보기에는 더 똑똑하다고 할 수 있어요. 머릿속에 기도하면 다냐? 세상 사람 그렇게 말하잖아요. 아니, 대책 세워. 이런 문제 있는데 대책 세워야지. 세상 사람은 그렇게 본다니까요. 그런데 착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우리가 사람 눈치 보고 대책 세우고 온갖 수단과 방법 문제 당할 때 세우게 되면 결국은 그것이 나중에 어떻게 되느냐. 그게 13절에 나와요. 한번 보십시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확실히 알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민족들을 너희 목전에서 다시는 쫓아내지 아니하시리니 그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며 덫이 되며 너희의 옆구리에 채찍이 되며 너희의 눈에 가시가 된다. 여기에 올무와 덫과 옆구리에 채찍이 되고 눈에 가시가 된다. 내가 지난날 수단과 방법 쓸 때 모든 인본주의 썼던 것들이 그 당시에는 잘 되는 것 같은데 얼마 있지 않으면 그게 우리에게 뭐가 되냐? 올무가 되고 덫이 되고 눈에 가시가 되고 옆구리에 채찍이 된다고 했어. 여러분, 우리에게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리스도만 바라보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손을 들어서 일하세요.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십자가의 도가 멸망받는 자들에게 미련하게 보이지만은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우리에게 진지한 능력은 그리스도입니다. 시편 81편 11절 12절 1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백성이 내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이 나를 원하지 아니한다. 13절에 내 백성아 내 말을 들으라. 이스라엘아 내 도를 따르라. 14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4절에 그래하면 내가 속히 그들의 원수를 누르고 내 손을 들어 그들의 대적을 치리니. 내가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말씀 듣는데 하나님 손을 들어서 원수를 누르고 그들의 대적을 친다 말씀했어요. 우리는 그리스도 완전합니다. 하나님만 바라보면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본주의 쓸 필요가 없어요. 어리석어 보이고 망하는 것 같지만 아니에요. 결국 인본주의 쓰고 하나님의 택한 백성인 생명의 비밀을 놓쳐버리면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13절 마지막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멸하리라. 이 아름다운 땅에서 멸하리라. 15절의 마지막에도 이 아름다운 땅에서 너희를 멸절하기까지. 16절 마지막에도 너에게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너희가 속히 망하리라. 생명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 다 담아주시는데 이 축복을 못 누리니까 망하는 자리에서 망하면 다행인데 망하지 않아야 될 사람이 망한다는 사실이에요. 왜냐? 우리에게 그리스도 생명 다 주셨는데 이 축복을 못 누리니까. 여러분, 그리스도는 여호와와 같은 이름입니다. 요한복음 17장 11절 12절에 하나님의 이름이 그리스도 이름입니다. 이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임마누엘로 역사하고 계세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 이름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이 이름을 믿는 자에게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운명에서 빠져나오는 귀중한 비밀들을 누려야 됩니다. 그래서 요한 사도행전 3장 6절에 뭐라 했습니까? 은과 금은 내게 없거나 내게 있는 것은 내게 주는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그러라 했어. 바울은 빌립보 3장 21절에 모든 만물이 그리스도 이름 앞에 무릎 꿇는다 했어. 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축복의 비밀들만 누면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망할래야 망할 수 없는 우리들인데 아름다운 땅에서 멸절한다는 거. 망하는 자리에 서서 망하는 건 당연한 거죠. 그런데 진짜 생명의 비밀을 누리지 못하면 아름다운 땅에서 멸절하리라. 우리의 인생이 열심히 산다고 사는데 실패할 수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참된 전도자로서 가치 있는 삶이 되기 위해서는 두 가지였습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삶이었고 언약을 후대에게 바르게 전달하는 삶이었습니다. 이 일을 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하늘 군대를 동원하사 대신 싸우시는 것입니다. 두 가지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위해서
평생 열심히 싸우는 사람이 있고요. 그것도 좋습니다. 그냥 주저앉아 있는 것보다 뭔가 발전된 삶을 위해서 우리 자신을 위해서 우리가 열심히 싸우면서 살아가는 삶이 있고요. 여호와께서 나를 위해서 싸워주시는 삶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디에 있기를 원하십니까? 네, 어디에 있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자신이 스스로 열심히 내어서 싸우는 인생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여호와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대신 싸워주시는 그 자리에 있기를 원하십니까? 말하면 잔소리죠. 여호와께서 대신 싸워주시는 그 자리에 여러분 있기를 원하잖아요. 그러면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삶 속으로 들어가시고 후대에게 올바른 언약을 전달하는 그 축복된 역사 속에 들어가면은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는 그 축복의 역사들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 일의 증인 되기를 우리 하나님의 모든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우리 시간이 좀 지났습니다만은 중요한 말씀들을 내 간에 각인하는 시간들 좀 가지십시다. 말씀대로 되리라 찬양하면서 기도 제목들 한번 보십시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자의 기도입니다. 1, 2, 3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의 증인으로서는 가치 있는 전도자의 인생을 살아가게 하소서. 세상과 상황 환경에 흔들리지 않고 완전한 언약 되시는 그리스도만 붙잡고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소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 믿음 안에서 내가 사는 것 아닌 여호와께서 나를 위해 앞서 싸우시고 행하시는 일을 보는 참된 신앙 생활을 하게 하소서. 기도 제목들 가지고 마음에 담으면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말씀대로 되리라. 영원의 전부터 약속하신 언약, 영원의 전부터 약속하신 언약, 유일한 완전한 하나님의 성취, 완전한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 내게 참 생명 자유 앞에 보이는 자의 변신 앞에도 주가 주신 언약이 주가 주신 언약이 나를 이끄시네. 하나님 말씀대로 되리라 하신 언약, 그러므로 안심하라. 말씀 그대로 되리라. 하나님의 언약은 성취되리니 그대로 너는 믿음으로 예배 영원의 전부터 약속하신 언약, 영원의 전부터 약속하신 언약, 유일한 완전한 하나님의 성취, 완전한 그 이름 예수 앞에 보이는 작은 현실 앞에도 눈앞에 보이는 작은 현실 앞에 주가 주신 언약이 나를 이끄십니다. 언약이 나를 이끄시네. 하나님 말씀대로 되리라 하신 언약, 걸어두고 안심하라. 그대로 되리라. 하나님의 언약은 성취되리니 그대로 나는 믿음으로 예배 말씀으로 내 삶을 이끄시는 주, 말씀으로 내 삶을 이끄시는 주, 주의 교회를 통해 말씀하옵소서.
영원한 믿음으로 예배하라. 하나님,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믿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 우리에게 주신 언약을 우리 후대들에게 바르게 전달하는, 그래서 전도자의 가치 있는 인생이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이 시간에 우리 직원 임명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들어오시면서 출석 헌신 봉투함에 꽂혀진 유인물을 여러분 다 받으셨습니다. 우리 하나 교회는 매년 직원 임명을 12월 둘째 주에 미리 임명을 하고 기도로서 준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3년을 놓고 세계 복음화를 위한 직원 임명하는 시간들을 기도로서 우리가 임명하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오늘 들어오시면 받은 명단들 보시고 이 명단 속에 자기 이름이 한 곳에라도 나와 있는 분들은 다 그 자리에 일어서 주시길 바랍니다. 이름을 쭉 살펴보시고요, 자기 이름이 한 곳에라도 나와 있는 분들은 그 자리에 다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교역자부터 서리집사, 테크노폴리스도 같이 이 자리에 함께 참여하고 있습니다. 우리 검찰 찬양대, 그 다음에 교육기관의 각 파트별로, 전도회 기관의 각 파트별로, 공동회, 재직회 모든 파트별로 다 이름이 한 군데라도 나와 있는 분들은 그 자리에 일어서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영광을 주 앞에 드립니다. 부자고 모자라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보좌의 문을 여시고 하나님 주시는 위로부터 주는 귀한 축복된 응답 가운데서 이 한 시대에 살릴 수 있는 귀한 직원들로, 세계 복음화를 위한 귀한 직원들로 우리를 임명케 하여 주심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우리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능력으로 감당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말씀에 붙잡힌 바 되어 주님과 동행하면서 생명 살릴 헌신들이 우리를 통해서 일어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믿는 믿음 가운데 우리 한 분 한 분이 서게 하여 주옵시고 올바른 언약을 우리 후대들에게 바르게 전달할 수 있는 증인들로 우리 생애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주어진 귀한 이 직분들을 주께서 귀하게 여셔서 충성스럽게 여기셔서 우리를 세워서 사오니 우리에게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그리스도로, 오직 하나님 나라로, 오직 성령으로 충만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을 감당하는 일에 있어서 이런저런 사건과 문제들이 있습니다만, 그러나 그 모든 것들도 실수하지 아니하신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우리를 세우심을 알게 하시고 모든 하나님의 응답들을 문제와 사건 속에 찾아낼 수 있는 우리 모든 직원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세계 복음을 이루어가시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이들의 가정과 산업과 후대들을 축복하셔서 함께 하나님의 역사를 증가할 수밖에 없는 증인들 되도록 주님 인도해 주옵소서. 정말로 보좌의 축복과 시공간 초월과 237의 빛의 응답이 이분들 모든 걸음 속에, 현장 속에 임하게 하여 주시고 이분들 때문에 나와 교회와 현장이 전무후만 하나님의 응답이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옵소서. 교회를 통해서 모든 현장을 살리는 일에 쓰임받는, 생명 살릴 헌신들에 쓰임받는 귀한 우리 세계복음을 위한 직원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그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예, 여러분은 2023년 하나님께서 맡기신 세계복음을 위한 직원으로 우리 하나교회에 헌신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사역을 통해서 정말로 생명 살릴 귀중한 헌신들이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광고 영상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도 나의 생각과 힘이 아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고 후대에게 언약을 전달하는 가치 있는 인생을 사는 한 주 되시길 기도합니다. 12월 둘째 주 하나 두기고 시작합니다. 처음 나오신 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예배 후 새가족실에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 소식입니다. 토요 핵심 훈련이 12월 17일 오전 9시부터 본 교회에서 진행됩니다. 미래 준비를 위한 중요한 메시지가 선포되어질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산업인이네요, 사실은.
우리 모든 분들 함께 참여하면서 우리 교회만을 위한 교회가 아니라 대구 경북을 복음화 때문에 섬겨야 되고 함께 가도록 인도받기 위해서 거기에 신부라는 교회가 우리 교회다. 그래서 여러분이 교회 진행되어지는 모든 일들, 본부에 진행되는 모든 집회들, 여러분이 먼저 앞서서 참석하시고 앞서서 은혜 받으시고 기도 속에서 인도 받아주시길 바랍니다. 2022 세계 산업인 대회가 남은 미래를 준비하자라는 주제로 12월 16일부터 이틀간 본 교회에서 진행됩니다. 이번 대회는 등록비 없이 자발적 헌금으로 진행되며 17일까지 위아.kr에서 등록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2 동남아 전도집회가 시대 착각한 자들을 살려야를 주제로 12월 20일 온라인으로 진행됩니다. 12일까지 위아.kr에서 등록받습니다. 12월 23일 화요 제자훈련이 27일 덕평 RUTC에서 진행됩니다. 21일 오후 6시까지 위아.kr에서 등록받습니다. 2022 캐나다 랩런트 대회가 보좌의 작품을 만들어라 라는 주제로 12월 28일부터 이틀간 온라인으로 진행됩니다. 19일 오후 6시까지 위아.kr에서 등록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임 목사님 일정입니다. 16일 17일 2022 세계 산업인 대회에 참석하십니다. 이번 주 금요전도학교는 2022 세계산업인대회 1강 현장 강의로 대체되며 오후 7시부터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 주일 3부 예배는 은퇴 및 졸업감사 예배로 드려집니다. 교회 소식입니다. 2023년 신년도 직원 임명이 있습니다. 원로장로 추대 예결산 통과를 위한 공동의회가 2부 예배 후 본당에서 있습니다. 본교회 세례교인은 참석 바랍니다. 선교위원회가 오후 1시 30분에 고등부실에서 있습니다. 남녀전도회 원례회와 장로회 총회가 다음 주일에 있습니다. 총회 관계로 12월 운영위원회는 진행되지 않습니다. 권찰의 장부를 오늘까지 사무실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 서미스쿨에서 교사와 2023학년도 신입생을 모집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교회 홈페이지 내 공지사항 또는 주보를 참고하셔서 오늘까지 이메일로 제출해 주시고 문의는 김진용 목사께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렘 어린이집 교사를 모집합니다. 접수 및 문의는 하나렘 어린이집 또는 교회 홈페이지 내 공지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성탄 초청 캠프 하나 노래자랑이 12월 25일 주일 오후 4시에 본당에서 진행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주보 또는 엘리베이터에 게시된 안내문을 참고하셔서 오늘까지 사무실에서 신청해 주시고 문의는 오석진 목사께 하시기 바랍니다. 237 나라를 품은 기도책자가 발간되었습니다. 본당 안내데스크에서 한 권당 2만원에 판매하며 판매금액은 말레이시아 신학교 건립 후원금으로 사용됩니다. 교회 훈련 안내입니다. 중직자대학원 8강 종강예배가 오후 2시 30분에 본당에서 진행됩니다. 남녀 서리집사 집중훈련이 12월 15일 목요일 오후 7시 30분에 세미나실에서 진행됩니다. 일정은 주보를 참고하셔서 오늘까지 사무실에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인전도학교가 12월 17일 토요일 오후 1시에 농인부실에서 진행되며 강은경 전도사회 10명 참석합니다. 교인 동정입니다. 4대교구 수성구구역 천주영 집사 부친 허연우 집사 시부께서 소천하셔서 은혜 가운데 장례를 마쳤습니다. 많은 위로와 기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성탄절 때 진행되어지는 하나 노래자랑 전도 캠프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237 나라를 품은 기도 책자가 지난주에 다 나갔기 때문에 새롭게 준비해 두었습니다. 여러분 나가실 때 구입 못하신 분들은 구입하셔서 정말로 237 나라를 실제적으로 놓고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자료로 삼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특별한 광고를 좀 드리고 싶은 부분들은 이번 주 검토 세계산업인 대회가 우리 본당에서 진행되어집니다. 여러분 모두 다 참석하셔야 됩니다. 사실 등록하고 등록비는 없다고 하는데 등록 못 하셔도 됩니다. 연세 드신 분들은 어떻게 등록하냐 하는데 등록 못 하셔도 그냥 와서 참석하시면 됩니다. 등록할 수 있는 분들은 될 수 있는데 등록해 주시고 등록 못 하시는 분도 참여하셔서 일단 말씀 받는 데는 우리가 욕심을 좀 내십시다. 영적인 욕심들을 좀 낼 필요가 있습니다. 앞으로 또 2023년부터 핵심들도 진행되어지면은 사실 훈련 속에 들어가서 그 속에서 우리의 거룩과 응답들이 하나하나 다 확인되는 시간들입니다. 그러면서 올해 마지막 세계산업인 대회가 우리에게 본당에서 진행됩니다. 여러분 다 참석해 주시고요. 이를 놓고 지금 장로회 부부 찬양대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산업인 대회 3강 때에 우리 장로회 부부 찬양대가 찬양을 하게 되는데요. 장로회 부부뿐만 아니라 우리 2부 찬양대도 1부 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일부 찬양대도 참석할 수 있으면 다 참석하세요. 그리고 간연약 팀들도 같이 좀 참석하셔서 함께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함께 인도받는 축복의 시간들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의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구별하여 주 앞에 예물 드렸습니다. 드린 손길과 가정과 산업에 렘넌트를 살리는 렘넌트 경제, 선교 현장의 재앙을 막는 선교 경제, 허감의 문화를 꺾는 빛의 경제가 회복되어지는 증거의 예물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드린 손길과 가정과 산업에 237 나라 5층 종족을 살려도 남을 수 있는 영육간의 모든 풍성함들로 주께서 채워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서 마지막 찬양 드리겠습니다. 237나라 살리는 죄자를 세우고 모든 거하는 언약의 여정 속에서 너희가 그 땅 차지할 것이라 전에 오늘 생애 첫 예배에 참여하는 렘넌트 있습니다. 3대 교구 송현 1구역이고요. 장무 민우 집사 박경민 성도의 가정의 장서윤 딸입니다. 어디 있나요?
예, 저 중청에 계십니다. 붙잡은 언약은 이사야 6장 13절로서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요, 밭나무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거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거루터기니나 하시더라. 이 붙잡은 언약 가지고 기도 제목은 237 나라 5천 종족을 살리는 성령 충만한 렘넌트 되게 하소서. 우리 귀한 가정의 소윤이 하나님의 선물로 기업으로 주셨습니다. 여러분 함께 박수로 축하하겠습니다. 예, 축하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장서윤 생애 첫 예배로 하나님께 나왔습니다. 하나님께 축복을 주시고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237 나라 5천 종족을 살리도록 남을 수 있는 성령의 충만함을 귀한 딸에게 허락하여 주옵시고 부모된 자들에게 분명한 정확한 언약을 전달받아서 하나님의 귀한 계획 속에 쓰임받는 귀한 딸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생애 예배의 축복을 놓치지 않는 딸이 되게 하시고 예배를 통해서 모든 응답들을 확인하고 나갈 수 있는 귀한 딸이 되게 하시며 특별히 자라가는 동안에 이 땅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주께서 공급하여 주시되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하는 정말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속에 세워지는 귀한 우리 서윤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말로 다 알 수 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인도 역사 충만하심이 전도자로서 가치 있는 인생으로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와 이들의 가정과 산업과 자녀손들 위해 모든 지교회와 선교지와 온라인 예배드리는 모든 현장과 몸된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